우영우 15회 전자상거래 회사 라온에서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누출됐다. 영우는 제주도에서 준호와 헤어지자고 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그때 준호가 출근한다. 영우는 준호가 쳐다보자 도망친다. 정명석 변호사의 위암수술 시작 전 영우가 명석을 찾았다. 명석이 수술 중 사망하면 다시 못 볼까봐 왔다고 영우가 말하자 명석의 어머니는 기가 막혀 한다. 걱정하는 명석의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이 아닌 수술 후 5년 생존 확률이 30에서 40%밖에 안 된다는 말을 영우가 꺼낸다. 심란한 명석, 빨리 수술실로 들어가자고 말한다. 해킹당해 4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누출된 회사 라온이 항마다 로펌을 찾았다. 데이터베이스 담당자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악성코드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북한청 찰청국을 의심하고 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3천억 원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게 설정을 안 했다는 것을 문제로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3천억 원을 부과한 것이다. 민우가 평소답지 않게 시연 앞에 앉아 밥을 먹으려 한다. 영우와 헤어진 준호는 사내 인기남이라 여직원들에 둘러싸여 밥을 먹는다. 영우는 사무실에서 혼자 김밥을 먹고 있다. 준호의 모습을 보고 걱정됐는지 영우를 찾아온 시연. 시연은 영우의 일방적 이별 통보가 잘못됐음을 얘기한다. 방통위가 실수했다는 장승준의 말에 영우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이 강화됐다며 반박한다.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다고 한다. 장승준은 영우가 못마땅하다. 수술 후 명석을 찾아 영우는 장승준과의 마찰을 상담한다. 선배 변호사에게 자세를 낮추라는 명석의 조언에 진짜 몸을 낮추는 영우. 장승준이 해킹에 대해 잘난 척 설명하자 판사는 설명은 생략하라며 나무라듯 말한다. 해킹의 피해자인 라온에게 3천억은 너무하다는 변론. 하지만 상대 측은 매출 30조의 상한선인 3%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며 과하지 않다는 반론. 아이들 타임아웃 미설정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결과를 야기시켰다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 처분 대상이라며 심각성을 얘기한다. 타임아웃 설정을 했어도 해킹을 막지 못했을 거라는 라온 대표의 설명. 라온 고객들이 공동소송을 시작했다고 한다. 분위기 파악 못한 영우가 사법의 발음 문제를 얘기한다. 장승준의 화가 폭발한다. 태산이 공동소송을 맡았다고 하자 한선영이 라온의 부정적인 댓글을 보여주며 장승준을 압박한다. 시연과 민우는 명석과 장승준은 다르다며 나서지 말라고 한다. 불리해진 재판, 라온 대표와 장승준은 하나대학 동문인 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려 한다. 하지만 판사는 화를 내며 거부한다. 재판날, 전날 부정청탁에 대한 기억에 말문이 막힌 장승준이 시연에게 변론을 맡긴다. 타임아웃 설정과 개인정보 유출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수연. 상대 측은 2022년 1월 19일에 법이 개정됐다며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과징금 대상이라고 반론한다. 판사도 수긍하며 한바다치기 더욱 불리해진다. 이때 라온 대표가 개정된 법률 때문에 3천억을 내는 건 너무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쓰러진다. 아수라장이 된 법정, 영우가 충격을 받자 헤어졌기에 준호가 영우에게 다가서지 못한다. 라온 대표는 위독한 상태에 병원 밖엔 기자들이 잔뜩 와있다. 장승준은 의리 없이 혼자 차를 타고 떠난다. 털보 사장 내의 모임, 영우와 민우, 시안. 재판을 상의하던 중 법 개정 전날에 악성코드 메일을 받은 것을
영우가 기억해낸다. 즉, 법 개정 전날 해킹이 됐다는 결론. 장승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장승준은 해킹이 법 개정 전날에 됐어도 개인정보 유출은 그 이후에 됐으므로 소용없다고 말한다. 영우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새로운 법에 의해 제재 처분이 가벼워진다면 새 법을 적용하는 조항이 있어서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폭발하는 장승준. 영우는 재판에서 제외된다. 민우는 영우와 우린 다르다며 장승준에게 맞추자고 한다. 시연은 동료를 위해서 바보처럼 용감해질 수 없냐며 자긴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고 속마음을 내비친다. 준호가 우린 왜 헤어져야 하는지를 묻는다. 자신은 행복해지려면 영우와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우에게 라운 재판에 간다고 말한다. 최수연 김밥 사다 줄까? 준호를 좋아하지만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는 영우, 준호를 버티칼 머머로 쳐다본다. 라온에 대한 대규모 집단 소송까지 더해져 라온 대표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장승준. 이때 영우가 말했던 사법의 발음상 문제를 판사도 똑같이 지적한다. 이때 수연이 일어서서 영우가 말한 악성 코드 메일을 법 개정 전날 받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해킹이 시작된 건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기 하루 전날이었던 것이다. 상대 측은 해킹이 시작된 시점이 아닌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우도 일어서서 수연을 돕는다. 한선영은 태수미의 법무장관 청문회 때 영우가 딸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광우에게 말한다. 광우는 태수미 혼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일을 할 수 있겠냐며 망설인다. 라온 뉴스를 보는 고등학생 근대 방문을 열고 태수미가 등장한다.